안녕하세요, 빅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서 올려드렸던 macOS 몬트레이 클린 설치처럼 디스크를 포맷 후 설치하는 방법이 아닌 현재 사용하고 있는 macOS 몬트레이를 macOS 설치 USB 없이 쉽고 빠르게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macOS 몬트레이 또는 이후 버전부터 제공되는 새로운 기능으로 공식적인 명칭은 모든 콘텐츠 및 설정 지우기입니다. 그런데 클린 설치라는 좋은 방법을 두고 굳이 이 기능을 소개하는 이유는 macOS 설치가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macOS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운영체제를 깨끗하게 초기화하고 모든 설정과 데이터 그리고 앱을 안전하고 쉽게 지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듯이 macOS 설치 USB 없이도 빠르게 초기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애플에서 권장하는 방법이며 M1 칩 또는 T2 보안 칩을 장착한 맥이라면 모든 컨텐츠 및 설정 지우기를 실행하는 것만으로 모든 초기화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컨텐츠 및 설정 지우기는 macOS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필요하겠지만 맥을 중고나라 또는 당근 마켓과 같은 곳에서 중고로 판매를 하거나 가족 또는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또는 보상 판매를 위해 맥을 초기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중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클린 설치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기능은 macOS 몬트레이 또는 이후 버전부터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으로 이전 macOS인 픽셀을 포함하여 이하 버전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클린 설치는 모든 컨텐츠 및 설정 지우기와는 달리 macOS에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이기 때문에 모든 컨텐츠 및 설정 지우기와는 차별점을 분명히 두어야 하고 두 가지 방법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좀 더 나은 맥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콘텐츠 및 설정 지우기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백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백업을 상당히 관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반드시 외장 디스크 또는 타임머신으로 백업 후 이후 과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클린 설치와는 달리 특별하게 준비해야 할 사항은 없지만 시스템 전반을 초기화하기 때문에 모든 콘텐츠 및 설정 지우기 과정에서 로컬 로그인 암호와 애플 아이디 로그인 암호를 요구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모든 콘텐츠 및 설정 지우기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기능은 M1 칩이 장착된 애플 실리콘 맥 또는 T2 보안 칩이 장착된 인텔 맥에 macOS 몬트레이 또는 이후 버전이 설치된 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macOS 이름과 T2 보안 칩이 장착된 인텔 맥 또는 애플 실리콘 맥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좌측 상단에 있는 애플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이 맥에 관하여를 클릭합니다. 개요 탭에서 macOS 이름과 버전을 차례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이는 화면과 같이 macOS 몬트레이로 확인이 되고 버전은 12.0.1 버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맥 모델과 프로세서 또는 칩, 메모리 등 간단한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화면과 같이 칩 부분에 애플 M1 또는 M1 프로, M1 맥스로 확인이 되는 경우 애플 실리콘 맥이며 이와 같이 표시되는 모든 맥 모델에서 모든 콘텐츠 및 설정 지우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텔 맥의 경우 애플 실리콘과는 달리 칩이 아닌 프로세서로 표기가 되고 인텔이라는 단어가 보인다면 인텔 맥으로 T2 보안 칩이 장착된 모델인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모델 확인 방법은 프로세서 사양 위에 있는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화면에 보이는 사양은 맥북 프로 13인치 2019년 모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2 보안 칩이 장착된 맥 모델은 맥북 프로 2018년 출시 또는 이후 모델, 맥북 에어 2018년 출시 또는 이후 모델, 맥 미니 2018년 모델, 맥 프로 2019년 모델, 아이맥 프로 2017년 모델, 아이맥 5K 27인치 2020년 모델로 확인이 되는 맥은 모두 T2 보안 칩이 장착된 모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은 경우
시스템 리포트를 클릭하고 하드웨어에서 컨트롤러를 클릭하여 화면과 같이 애플 T2 보안칩이 확인이 된다면 T2 보안칩을 장착한 인텔 맥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맥 모델에서 macOS 몬트레이 또는 이하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아쉽지만 기존 클린 설치 방법으로 초기화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모든 컨텐츠 및 설정 지우기를 실행하는 방법은 시스템 환경 설정을 실행한 다음 메뉴 막대에서 시스템 환경 설정을 클릭하고 모든 컨텐츠 및 설정 지우기를 클릭합니다. 지우기 창에서 관리자 자격증명을 요구하는데요. 로그인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만약 T2 보안칩이 장착된 인텔 맥에서 부트캠프를 사용 중이라면 부트캠프 볼륨을 삭제해야 합니다. 화면은 부트캠프가 설치된 인텔 맥에서 모든 컨텐츠 및 설정 지우기를 실행한 화면인데요. 화면 안내와 같이 기타 볼륨을 지워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부트캠프 볼륨을 삭제하기 전에 반드시 중요한 데이터는 백업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트캠프 볼륨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디스크 유틸리티 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부트캠프 볼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파티션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형 다이어그램에서 부트캠프 볼륨을 선택하고 아래 제거 버튼을 클릭한 다음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지워진다는 경고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파티션을 클릭하여 부트캠프 볼륨을 삭제합니다. 볼륨 제거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디스크 유틸리티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계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타임머신을 사용 중이라면 보이는 화면과 같이 백업을 권유하는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백업할 필요가 없다면 계속을 클릭합니다. 모든 콘텐츠 및 설정 지우기 단계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사용자가 직접 클린 설치를 한다면 단계별로 처리해야 할 내용들이지만 모든 콘텐츠 및 설정 지우기는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처리되는 내용을 한 번쯤 읽어보시고 계속을 클릭합니다. 애플 아이디에서 로그아웃을 해야 하는데요. 암호를 입력하고 계속을 클릭합니다. 모든 데이터와 설정 및 앱이 지워지고 작업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경고창이 뜨는데요. 중요한 데이터는 이미 백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모든 콘텐츠 및 설정 지우기를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자동으로 맥이 재부팅되고 애플 로고와 함께 진행 막대가 표시되는데요. 이때 시스템에 따라 한 번 이상 재부팅이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부팅 후 맥 활성화를 위해 macOS 복구 모드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맥 미니 또는 iMac처럼 블루투스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했을 경우 다시 연결을 해야 합니다. 먼저 마우스부터 연결을 해야 하는데요. 매직 마우스를 사용하셨다면 전원을 껐다가 잠시 후 다시 켜게 되면 자동으로 연결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언어 설정에서 사용할 언어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맥 미니 또는 iMac처럼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하셨다면 키보드의 전원을 껐다가 잠시 후 다시 켜게 되면 자동으로 연결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직 키보드를 사용하는 경우 블루투스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매직 키보드 구입 시 함께 동봉된 라이트닝 케이블을 이용하여 유선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제 맥 활성화 잠금 상태에서 맥 활성화 상태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요. 맥 활성화는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선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한 경우는 우측 상단에 있는 와이파이 아이콘을 클릭하여 연결 네트워크 이름을 선택하고 필요하다면 암호를 입력하여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네트워크 연결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맥 활성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잠시 후 맥이 활성화되었고 1분 이내 재시동이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띄웁니다. 기다리지 말고 재시동을 클릭합니다. 재부팅 후 시스템에 따라 한 번 이상 재부팅 또는 화면 깜빡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맥 초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만약 맥 초기화 목적이 단순하게 macOS 재설치 후 내가 직접 사용할 목적이라면 이후 설정을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설정은 앞서 올려드렸던 macOS 몬트레이 클린 설치 영상 15분 35초 챕터를 참조 바랍니다. 초기화 목적이 중고 판매 또는 선물이라면 첫 번째 언어 설정 화면에서 커맨드 Q 키를 함께 눌러 시스템을 종료하고 다음 사용자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모든 컨텐츠 및 설정 지우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빅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